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건물 숲에 갇혀 스트레스와 피로에 찌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피톤치드가 가득한 우리나라 최대 편백숲. 장성 편백숲은 여행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고됨을 잠시 내려놓고 싶은 분들을 위한 힐링 여행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마음 편히 발걸음 옮겨보시죠.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는 쉽지만 각자 원하는 곳들이 다를 때 지역 선정부터 막막하기만 하다. 그래서 준비했다. 세대를 불문하고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함께 떠나보자. 장성으로 떠난 가족여행. 처음 도착한 곳은 장성군 북함면에 위치한 장성호. 이곳에선 보기만 해도 시원한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물살을 가로지르며 수상 스킬을 타는 사람들. 시원한 각바람과 함께 즐기는 체험이 정말 즐거워 보이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이미지는 잘 만들어지는데 막상 하면 그렇게 되진 않고요. 네, 이런 경우요. 체력적으로도 약간 좀 힘든 분도 있고요. 장성호에서 즐기는 수상 레포츠, 수상 스키, 땅콩 보트 등 물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족 모두가 즐기기엔 정말 딱이야. 그대여 컴온. 가족과 함께 떠나는 장성 여행 신나게 놀았으니 이번엔 금강산도 식후경 장성 대표 맛집을 찾았다. 이미 식당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과연 이 집의 대표 메뉴는? 아, 메기찜입니다. 장성에 오면 꼭 먹고 가야 한다는 메기찜. 예로부터 장성은 장성댐이 위치해 있어 민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수족관에서 갓 꺼낸 메기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다. 먼저 메기와 시래기를 넣은 후 주인장표 특제 양념장을 넣고 끓이면 끝! 이거 양념장이에요. 이거 비린내를 제거시키려고 생강, 마늘, 다 양파 여러 종류를 많이 들어가야 이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제거가 안 됩니다. 특히 메기의 경우 특유의 비릿한 맛이 있어 먹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집에선 비린내 걱정은 노노노! 쫀득한 메기살은 그대로 살리고 거기에 비린내까지 잡아줬으니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한국자 푹 떠서 살코기는 발라먹고 국물은 호로록 마셔주면 보양식으로 이만한 게 없다. 맛이 어떠세요? 여름에 삼계탕이 최고라면 가는 메기찜이 최고입니다. 바다 메기는 조금 그러니까 심심하고 퍽퍽거리는 맛이 있는데 민물 메기는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가끔 옵니다.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인 메기는 비만에서 오는 성인병을 예방해주고 특히 철분과 칼슘 함량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아이들에게도 으뜸이다. 여러분 모두 이번 주말 얼큰하고 칼칼한 메기 요리로 원기 회복해보시는 건 어떨지. 장성으로 떠난 가족여행. 다음으로 찾은 곳은 푸름으로 가득해 가족 힐링 여행 장소로 손꼽히는 장성 홍길동 우드랜드다. 장성 홍길동 우드랜드는 편백숲입니다. 그런데 편백숲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건강에 좋은 두릅나무도 있고요. 우리 고유 수종인 소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들어보시겠죠? 국수나무도 많이 있는 곳 이곳인데요. 여기는 데크가 아름답게 깔려 있고요. 중간중간에 쉼터도 있고 또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도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장성 홍길동 우드랜드는 산책로로 이루어져 있어 등산이 좀 부담스럽다 싶은 이들에게, 맑은 공기와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딱 안성맞춤인 장소다. 고심 속에서 찌든 생활하다가 마음도 비우고 이런 산 속에 오니까 공기도 좋고 또 그늘이 있으니까 뭐 더위도 별로 못 느끼겠고 그래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여러모로 인생살이 하는데 삶을 뒤돌아보는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장성이 편백나무 밑이 너무 시원하고 우리도 티투스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편백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 몸에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좋은 걸까? 피톤치드는
항균 작용을 스스로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균들을 보이지 않게 죽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편백나무에서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시간대이고요.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 날 이 숲에 와 있으면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토피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암 환자들 치료를 지금 겸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스스로 찾아들어서 조용히 쉬다 가시는 자체가 우리 몸의 치유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의 편백숲은 치유의 숲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버진 편백나무 사이로 유격장과 캠핑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좋다. 애들 여기 막 도시에서는 막 이렇게 뛰어놀지도 못하고 차 때문에 많이 그런데 여기는 오니까 공기도 좋고 나무 향기도 좋고 그냥 많이 좋네요. 그냥 도시에서의 답답함을 벗어던지고 여유와 힐링을 얻을 수 있는 장성 홍길동 우드랜드 가족과 함께 가보시는 건 어떨지. 편백숲을 제대로 느끼고 향한 곳은 장성 홍길동 우드랜드 바로 옆에 위치한 한 카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이 눈을 사로잡는다. 강주하고도 너무 가깝고요. 또 답답한 것도 없고 너무 확 뚫려서 좋습니다. 장성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 카페. 먼 곳까지 나가지 않아도 자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왔고요. 좋은 공기와 자연 속에서 그래서 자주 가끔 옵니다. 많은 장소 중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네, 이곳에서는요 차도 드실 수 있고 좋은 공기도 마실 수 있게 카페가 조성되어 있지만요 그 옆에 또 글램핑장에서 하룻밤 묵으시면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실 수 있게 전체 부지가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카페 바로 옆에 설치된 여러 동의 텐트. 겉으로 봐서는 일반 텐트와 다를 게 없는데 내부를 들어서자마자 세련된 가정집을 연상시키듯 잘 갖춰진 샤워 시설과 주방 시설. 정말 없는 게 없다. 네, 저희 글램핑장은 뒤쪽에 편백숲이 우거져 있고 앞쪽에는 월성지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글램핑장으로서 누구나 가볍게 장을 보고 도심 근처에 있어서 누구나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글램핑장입니다. 가볍게 짐을 풀고 자연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한 가족. 이렇게 와보니 어떠세요? 아이들과 캠핑장에 자주 오는 편인데요. 놀이터에서 노는 거하고 다르게 풀도 많고 공기도 좋고 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뛰어놀기에도 안전하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캠핑장에 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캠핑장이 지루하다는 말은 다 옛말. 배드민턴, 물놀이 등 다양한 놀이시설도 갖춰져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이렇게 한참을 놀다 보니 어느덧 저녁 먹을 시간. 맛있게 구운 고기를 입안으로 쏙. 야외에서 먹는 고기 맛 어떠세요? 글램핑을 처음 왔거든요. 네. 이 근처 사는데도 이런 곳이 여기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 계기에 이렇게 와서 좋은 경치도 보고 그런 곳에서 이런 맛있는 고기도 먹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찾아온 글램핑장. 이때 하나 둘 뭔가를 들고 나타나는 사람들. 봉투 같기도 한 이곳의 정체 뭐예요? 네, 지금 소원 풍둥 날리기 하고 있습니다. 글램핑장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풍둥 날리기 행사. 평소 이루고 싶었던 소원을 적은 후 불을 붙여 하늘로 날려주면 된다. 다들 어떤 소원을 쓰셨는지.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놀러 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소만 이제 딸 하나 갖게 해달라고. 밤하늘을 수놓은 여행객들의 소원 풍등. 바라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제가 솔직히 캠핑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글램핑이라는 데를 와서 보니까 전부 다 갖추어져 있고 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세대를 불문하고 가족 모두가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전남 장성. 올해가 가기 전 편백향이 솔솔 나는 전남 장성으로 가족여행 떠나보자. 전남 장성으로 내려오세요.